옷 사러 갈까?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영화 거. 보러 갈까? 영화를 안 본 지 오래됐네. 그래, 영화 보러 안 간 지 참 오래됐네. 그렇게 보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옷도 사러 다니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아하. 진짜 둘이 와. 잘 돌아다녀요. 맨날 엄마 서울 올라오면은 일단 병원 때문에 병원 먼저 가야 되잖아. 병원 투어 가고. 아니 지금은 지금 증상이 어때요? 지금 내가 그때 머리 그래 다치고부터 어지러워? 약간. 아, 저희 엄마가 8년 전에 이제 한번 뇌출혈이 와가지고 되게 한번 좀 심각한 적이 있었는데 한글이랑 숫자가 지워진 거예요. 아예. 어디? 그니까 글을 이제 못 읽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원효 씨가 정말 엄마 앉혀놓고 기읍, 니음부터 1, 2, 3, 4부터 다 가르치고 정말 웃기고 의사가 많이 웃어야지 좋다고 해가지고 아예 엄마는 기응, 니은도 몰라 엄청 놀려서 막 웃게 만들어서 몇 달을 엄마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90% 이상 다 돌아왔어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자네하고 둘이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띵한데. 편안하시고요. 만병통치약이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보약이야. 좋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 여기는 어디요? 여기 별천지지, 별천지. 와, 아따, 차도 엄청 많네. 응?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차도 많고 좀 유명한 곳인가? 오늘은 머리는 왜 갑자기? 진화 코스프레 한 거지. 안 해봤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소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안 했었지? 했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갑시다. 네? 어? 피크닉 갑시다. 피크닉 소풍. 그건 무슨 보따리요? 어? 무슨 보따리요? 여기. 보물 보따리지.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었다. 먹을 것도 있나? 어? 먹을 것도 있나? 배고프구나. 야, 손을 저렇게 잡고. 진짜. 이거 아마 이런 거야. 아, 찜질방. 찜질방. 아, 맞춤이네, 맞춤.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찜질방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단둘이 찜질방 가능하십니까? 제가 만약 결혼할 장모님하고요. 네. 아,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 명이서 가면 가겠죠. 단둘이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원효 선배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 따라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위가 되고 싶고 제가 약간 바라는 워너비 같은 그런 사위의 모습이신 것 같아서. 저는 우리나라 사우나 1월에 모시고 갈 겁니다. 내년 1월.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장모님이 오신대요. 와서 한 달 정도 있다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국 문화 쫙 할 거라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결의에 찬 저 눈빛. 잘해야죠. 그 한 달 정말 잘해서 점수 딱 얻고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다른 거니까 저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약간 질 수 없다 이런 마인드가 좀 올라오나 봐요. 약간 있네요, 이게. 이게 지금 다 하니까. 내가 찜질방에 오면은 뭐 있네. 뭐를 또 준비해 왔네. 준비성이 좋아. 이게 뭐고? 네, 이거 가자. 이게 뭐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마누라도 이것저것 막 자 취향껏 골라봐. 저 다 내 건데. 저 다 꺼내갔네.
보자 어떤 게 어울릴라나 봅시다. 근데 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우리 태풍이가 하던 건데. 보자. 아, 아유 남사스러워 하지 마 하셔도 하면 좋아.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어때노? 어, 괜찮은데? 딸내미가 땡땡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만. 너무 잘 어울리네. 옷 하나 차. 이야, 작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울리나? 어? 이게 어울리나? 어. 어, 괜찮나? 취미일방 주인 같아. 오, 그러니까 주인 포스지 뭐. 귀여워. 오우, 야. 오,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저기 가면. 우와. 야, 대단하다. 야, 손을 저렇게 잡고. 계속. 여기 소금방. 저 여기 몇 도야? 아, 여기 44도다. 여기는 일로 와봐 엄마. 어? 왜? 나는 점숙돼 있는 줄 알았어. 엄마 방인 줄 알았다. 내 앞방이야. 저희 엄마가 정점숙이거든요. 어머니 거의 5초에 한 번씩 웃겨드리네. 예. 와, 대단하다. 여기는 별로 안 덥다. 누워서 싹 자기 좋네. 아,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뇌출혈이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데는 또 안 좋거든요. 맞아, 맞아. 야, 따끈따끈하게 등이, 어? 오, 아우 좋다. 등이, 등이, 아이고 좋다. 엄마들이 어? 찜질방에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맞아. 진짜. 여기 와서 수다도 떨고, 어. 그리고 땀도 쫙 빼면서. 자, 아. 살다 보니 이런 데도 오네. 진짜 보기 좋아. 좋네. 어, 한 번도 안 와봤다. 처음 온다. 하나쯤은 있을 법도 한데. 없어. 없지. 청소년 찜질방 차리면 잘 되겠다. 사업가, 사업가. 아. 생각해보니까 청소년 찜질방이 없네. 어, 무서워, 저 눈빛. 말 나온 김에 청소년 찜질방 하나 할까? 진심이야 또. 아, 정말 너무 싫어. 내만요 오면 되지. 아니 그래도. 아이고 땜니다. 뭐 다른 것도 없지만. 아 다행이다. 아이고 참. 아 몽글몽글 땀 난다. 어? 그래. 아유. 일로 갈까? 으야차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보다 가벼워서 좋다.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 우와 자, 와 이게 와, 이게 진짜 막이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다 하자 이거. 어 그러자.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야 아야 씨 야 어, 이거 가능해요? 이거는 완전 터지죠. 야, 장모님 머리에 달걀 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야, 저거는 나도 힘들죠. 아. 저건 나도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아야, 씨! 그만 기계 때리노. 저거 말하지. 계란이 뭐 아프노? 아프다. 아이, 하나도 안 아프다. 어? 아이고, 신났다. 아, 이게 오고 가고 이게 되네. 안 깨지면 더 아픈 거야, 안 깨지면. 안 깨지면. 맞아, 맞어? 깨지면서. 초체는 먹어. 아, 맛있지. 맛있겠다. 진짜 소소한 행복이다. 죽인다.
너무 좋으신가 보다. 장모하고 티격태격 싸우면 친한 거야. 진짜 저런 분 말이야. 진짜 친한 거야. 저렇게 가기. 저런 케미가 있다는 거는 뭐. 아니 심진아의 식성은 누구를 닮은 거야? 날 닮았지. 엄마는? 아니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술을 너무 잘 먹어 누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못 먹었었어.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술을. 조국에는 다 먹었어. 해파리는 아이 말 아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가방에 여가 당겼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막걸리 한 잔씩 먹었나 봐. 네. 내가 머리 아프다 지금. 지나 만났을 때 시골에서 막 어? 그 자갈밭에 맨발로 뛰어다녔다고 막 그러더라고. 왜 벌레만 보면 무서워하는구나. 벌레도 먹었는데. 벌레도 먹었다고요? 진짜로? 벌레 먹었다. 그 살코기라고. 이야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별 얘기를 다 했네.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땅거미만 먹었어. 땅거미요? 땅거미? 야, 그게 이제 이만한데. 야, 그게 가능한가? 그거요? 그걸 뭐 저거 먹으면 뭐 실나오잖아. 뭐 이게 나오나 이게? 꼬리에 실나오잖아. 근데 고소한 맛이 있어. 야, 땅거미. 지금도 혹시 집어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아니 아니야. 솔직히 있다 없다. 가끔 그립다. 근데 김원효 씨는 왜 착각하냐면 벌레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잡는데 막 이렇게 해요. 여자이고 아, 싶어서. 아, 일부러? 네. 그래서 제가 벌레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진짜 먹은 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벌레를 먹어가지고. 아이고 참. 아 근데 집안에 게으른 사람이 없잖아. 응. 엄마도 부지런하고. 근데 누가 게을러? 심지랑 엄청 게을러. 아니야. 엄청 게을러. 나는 눈에 보이면 바로 치우거든. 어 그거는 그래. 좀. 자기가 먹은 걸 잘 안 준다니까. 뭔 소리야. 어제 다 했어. 그러니 엄마가 하니까 진아가 안 치우지. 진짜 잔소리 좀 해야 돼. 어? 이제 잔소리 하면 나도 자꾸 언성이 높아지잖아. 목청은 엄마 닮은 것 같다. 그지? 어렸을 때부터? 응. 태어날 때부터 엄마? 진아는 한 9개월 때부터 말을 하더라니까. 9개월에? 어. 뱃속에서 나갈 때부터 나간다 하고 나온 거야. 그건 아니고. 아이고 남행렬치야. 아버지. 짜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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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나 짜나 짜나. 그 원래 가수들이 이렇게 불러. 이 내리는 호남선. 이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아 잘 부르시네. 잘하시네요 엄청. 멀어. 어디 머리가 어디 앞으로 빗물이 흐르고. 어우 너무 예쁘다. 아니 따님보다 쇼시시면 좋네.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좋아. 깜빡깜빡이는 힘이 가는 힘이. 야 비트가 아주 이분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언제 만난 그 사람? 그때 만난 그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했네. 말이 없던 그 사람. 오 뭐 다 들어가네. 자꾸만 말아지는 게. 오.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우와. 우와. 마무리까지. 우와. 야. 이거 부정 집집 때 따라하고 꼭 나갈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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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에 있잖아. 어. 다음 곡. 사모님. 네. 춤 한번 땡기죠.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장모님과 댄스 가능합니까? 노래방에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왜 내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른 거야? 마음은 하나요. 몇 살이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야, 신교수!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진짜 좋아한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예. 오예. 야, 찍었다 찍었어 진짜. 안 힘들어요? 신난다 신난다. 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진짜. 최고다. 와, 야, 잘하신다. 진짜 저렇게 4시간을 부르세요. 와. 정말로. 그 우리 엄마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이트클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춤을 추었네. 에너지가 두 마리지. 더럽다 세월이 그리워.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야, 저 정도 성장이면 힘든데 엄청 야. 커가지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와, 좋다. 아주 기가 막히신데. 어. 아 정말? 아 정말? 근데 거기 병원이죠. 어머니 안 가셔도 될 것 같아. 예. 몰래 몰래. 야,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심지나 목청은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와,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그래, 배고팠다. 소화 잘했다. 씨. 배고팠어. 소화. 걔는 안 먹은 것 같다. 되게 좋은 시간이래요. 되게. 너무 좋다. 야, 우와. 여기서 뭐 먹어요? 아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셔. 뭐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응? 시켜 뭐 먹어도 되고 뭐 한데. 맨날 풀떼기만 먹고 있으니 내가 안쓰러워 갖고. 응? 뭐 좀 간단하게 해주려고 갖고 왔지. 이게 뭐야? 사과온 거야? 네, 간단하게. 그지? 우와, 뭐죠? 조개구이라고. 우와, 이거 기조개야. 기조개, 기조개. 이게 조개에서 난 제일 맛있는 게 사실 요거더라. 어, 맞아. 인물도 있잖아. 가리비. 가리비. 그리고 요거 가리비. 와, 살 많이 들었다. 와, 감자가 엄청 크다. 아유, 봤나 청소에서 이런 거. 청소에는 해물이 없잖아. 와. 어, 야도 버려진다. 오. 자, 그렇지. 우유 맛있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여기다가 치즈를 싹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싹. 치즈 좋아하니까 좀 더. 오. 와, 입맛이 MG야, 어머니.
신나신 거 같아요. 당연히 어머님들 한식만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편견 버려야 됩니다. 맞아. 의외로 지금 어르신들은 네. 막 피자도 좋아하시고 파인다이닝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예, 네. 모시고 가야 돼요. 와, 치즈 죽순들 하나 잡아. 와.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잡고 집까지 가도 되겠다. 아이고. 와. 야, 일로 서야 되나? 와, 치즈. 야. 아니 쭉쭉 늘어가지고 저 소금방까지 가봐. 야, 많이 웃겨주시네 오늘. 진짜. 먹어봐, 맛있다. 맛있네. 완전 입안에서 잔치가 났다. 잔치. 야, 저거 고향이네 진짜. 그죠? 사위랑. 맛있다. 자,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봐. 이야. 아. 그래.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자기들끼리 엄청 맛있는 거 먹었네. 또 살짝 옆에 들어오고. 감바스를 내가지고 감바스. 이 엄마가 또 서양 음식을 좋아하잖아. 이야. 이게 또 별미야, 별미. 살짝 익으면 난리 나지. 푹푹 나. 색깔 예쁘게 보이게. 집에서도 감바스 이런 거 좀 잘 해줘요? 네, 저 요리를 그래도 많이 해주고 집안일을 잘해요, 김원효 씨가. 시집 잘 갔다. 잘 갔나? 어, 진짜. 오. 여기다가 별미가 하나 있지롱. 멋있겠니? 요거 바게트 빵을 살포시 이렇게 찍어 먹거든. 아, 맛있지. TV에서 봤다. 저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거든. 어,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네. 지금 뭐 가위로 짜는 거 없겠는데 뭐. 찍어가지고 찍어 먹는 것이요. 엄마 요거 하나 이거 살 찍어봐. 찍어서 먹어봐, 같이. 적셔서 새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저런 거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해. 아, 맛있다. 맛있게. 응. 와, 최고다. 자네 때면 날 딱 한 잔만 먹고 싶냐. 아, 그렇지. 한 잔 할까? 치킨 한 잔 드세요. 치킨 한 잔 드세요. 뭐? 그렇게 안 먹어. 안 먹는데. 아니, 술 먹어도 돼?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거는 괜찮지 않아? 아니 뭐 과음만 안 하면 돼. 응. 딸처럼. 받으시오. 아, 소주 한 잔. 주시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또. 아, 정말로 내 새끼 된 세월이 벌써 이마에 됐고. 새끼란 줄 알았네. 아, 웃음이 끊이지 않네요. 진짜. 야, 빵빵 터지네. 이마에 돼갖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어? 마누라한테도 잘해요. 내한테도 잘해요. 어, 너무너무 고맙고 이쁘다. 앞으로도 요렇게 하고만 살면 돼. 그래, 사랑해. 사랑해. 와, 내 새끼 된 지 최고다. 이 집 나니까 너무 좋다. 어. 아, 만병통치약이다. 그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바로 한 1년 만에 애가 생겼으면 벌써 중학생이다. 와. 그러니까 그때고 막 처음에 그냥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몸이 좀 허했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 또 뭐 어? 나도 내 몸이 또 어? 건강한지 확인을 이제 나중에서 해본 거지. 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신랑 수업에서는 우리 정자 검사도 하고. 아, 그래요? 어, 저 남자들 그 검사 다 해. 아, 그걸 우리도 다 가서 했었어. 아, 혼자 해본 적은 있었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 에? 이게 뭐야? 핸드폰 어디다 대? 정자 검사를 핸드폰으로 하세요? 어, 뭔 말이에요? 안성처럼 들어왔는데. 야, 엑스레이도 돼? 이번에 키트 같은 게인데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끼면은 그 핸드폰 화면으로 나와요. 현미경 기능을 하는 거네. 네, 현미경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해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나야 그냥. 혹시나야, 예, 네,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난 두 번 했고. 형 네. 지금 성적 좋게 나오셔가지고 그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네, 안 좋은 여기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어. 여기는 거의 뭐 그냥 아우 그냥 아자식적인 애들이. 저는 고개 숙인 남자 1등이 돼가지고. 손호 네. 형이 알잖아, 호영이. 네, 호영. 호영이가 연예계 1등을 했잖아. 아. 저 김구라도 이기고. 아, 슈퍼 정장으로. 정장 수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해. 호영 학생이 지금, 내가 좀 이겨버리고 싶다.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같이 가시죠. 네. 가야죠, 가야죠. 너무 좋다.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별 차이 없죠? 아니, 더 맛있는 것 같네. 맛있어. 그보다도. 우리 원효가 앞에 있으니까 안 걸라. 아~ 너무 재밌지. 너무 맛있고. 거기다가 달래미가 이거 안 뺏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와, 엄마. 응? 자연 환경이 잘 돼 있잖아, 청송이. 응. 찜질방 차리자. 아우, 정말. 내가 봤을 때 이게 된다. 야, 어머니가 힘 실어주면 바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엄마, 넘어가면 안 돼! 어? 어? 괜찮겠다. 괜찮겠다. 괜찮겠다 나왔네, 아하. 야, 이거 술 한잔 한 게 이유가 있었네. 사업 얘기하려고. 청송 집은 지켜야 되는데. 됐어, 엄마 꼬셨다. 와, 좋다. 첫 수업이 그때 기억에 남겠어요. 기억에 좀 남은 것들 좀 있습니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많이 해서. 아, 근데 그 원효 씨의 그 장모님한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재밌게 하는 것들부터 해서 꼭 원효 씨 만나면은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한데?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나중에 꼭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딱 들더라고요, 지금. 그거야. 해보면은 아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면은 훨씬 더 친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뭐야? 무슨 날이야?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왜 뭔데? 좀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응원했잖아. 야, 축하 축하. 축하한다. 응원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제가 이런 부피대로 이런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진짜 좀 발전해보는 게 어떨까. 웬일이야. 야, 선배 맞죠? 야, 맞네요. 아, 몰라뵙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머니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은 씨랑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모르시나? 어머니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데이트로? 네. 그렇지. 좀 일단 어머니 기분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어가지고 좀 어머니 맞춤 그렇지. 데이트를 좀 하고 그다음에 잘했다. 서프라이즈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야, 생각이 깊다. 잘 보란 말이야, 이런 거.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종민 후배님께서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코스가 어마어마해요. 내 아들의 여자! 엄마 아직 기다려. 나도 열어주는 겨? 문 열어줘, 야, 문 열어줘. 아, 좋네. 오, 좋은데. 그 종민 씨도 뭐 데이트할 때 네. 이렇게 문을 장착이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막 열어주면 뭔가 뭐 사장님 오시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본인도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건가? 이게 감동. 만약에 본인이, 네. 뭐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문을 열어줬어요.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특이한 학생이 들어왔잖아. 기분은 좋고. 네, 기분은 좋죠. 괜찮아요. 뭐? 아?
내 친구 없어? 뭐? 안전벨트 하고 헬멧 타고 방송 보니까 다 해주던데? 그렇지! 벨트! 벨트! 아, 우리 하나를 놓쳤어요. 아, 우리 엄마. 아, 안전벨트 소리. 아. 있을게, 나도 좀. 자. 나도 호강 좀 한번 해보자. 어머니 너무 신나셨다, 지금. 어. 아니,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엄마 아니면 오늘 엄마 이렇게 머리랑 막 메이크업 받으러 갈까? 머리, 마사지, 뭐 막 네일 이런 거는 엄마는 안 좋아해. 그럼 쇼핑은 어떤데? 어, 쇼핑? 쇼핑? 쇼핑하러 갈까? 곧 추워지니까 또 이쁜 옷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어, 쇼핑 좋지? 그중 쇼핑이 조금 낫기는 하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쇼핑몰로 가자. 아, 그냥 밥만 먹, 밥만 먹어. 아니야, 쇼핑몰로 갔다가 좀 구경하고 그래도 밥 먹으면 되지. 아이 쇼핑? 아, 내가 잘 찾아. 잘해야겠다, 중간에. 야, 그럼 끝까지 숨기고 있는 거야. 방송 보니까 뭐 추러스 뭐 막. 아, 뭐 없어? 봤어? 나 추러스 뭐. 좋아해. 없어 여기? 뒤에? 추러스. 뭐 추러스야. 추러스 없고. 왜 여자친구한테 하면서 나한테 안 하냐? 엄마 그럼 여기 바닥에 뒤에 여기 아래에 저 손 넣으면 휴지 있거든. 나 휴지 좀 줘봐. 여기.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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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있어 있어? 뭐야 추러스? 뭐야? 오다 추러스 엄마. 뭐야? 오다 주웠다고 한번 봐봐. 뭐지? 야, 엄마가 좋아하는 내가 어? 뭐야? 엄마 오란다, 내 오란다, 오란다. 간식 준비해놨어. 엄마 오란다 좋아하잖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오란다. 엄마 취향이 이제 옛날 과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날 너무 방송 보는데 아, 닭다리 저녁 때까지 나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흘리는데 차 안에 괜찮아? 엄마 가은이 코스피 하셔 지금. 근데 지지 흘려도 차에? 아예 괜찮아. 청소는 언제든지 하면 돼. 너 마음껏 해. 자 엄마 보셨거든요. 괜찮아? 원래 흘리면 흘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괜찮아. 하나만 먹게. 아니 뭐가 돼. 엄마 아들 항상 그렇게 원래 그렇게 좀 다정다감했잖아. 아 아껑 아껑. 아, 목이 정말 좋아. 엄마는 내가 가은이 처음 만난다 그랬을 때 좋았어? 응, 가은이가 또 너무 귀엽잖아. 내가 봐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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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귀여워, 되게. 근데 첫눈에 안 반하는 게 이상해. 다행이네. 서운할 수 있겠, 이거 어머니 서운하시지. 혹시 그 첫눈에 반하셨나요? 저요? 예. 아, 그런 건 모르겠고 잘 될 것 같았어요. 아 느낌이? 어, 느낌이. 어.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 아니 뭐 처음이라고 해야지. 처음이라고 해야지. 처음, 무조건 처음이야 여기는. 네. 형 제발 거짓말이라도 해. 형. 난생 처음이었어. 난생 처음이야. 야. 오늘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돼. 알았지? 엄마 취향 내가 저격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 해봐 해봐. 어. 아 너무 보기 좋다. 팔짱 끼고. 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도 캐주얼이 좋아. 그냥 편안하게 내추럴한 거 있지. 너무 차려입은 듯하지 않은 거? 가보자. 선보이네? 어, 가보자. 여기는 가은이가 입어야 되는 스타일들 옷 같은데? 일부러 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야. 뭐 이쁜 게 많으니까. 아니, 엄마 스타일 아니게, 아닌데? 가은이가 올리는 거야? 아니. 어, 아까부터 가은이 스타일 이런 게 눈에 띈다? 아유, 계속 너 눈에 밟히나 봐. 아, 이런 것도 귀엽다, 야. 가은이가 입으면 예쁘겠다. 어때? 어, 이상해. 가은이가 뭘 입어도 다 어울려, 막 가은이는. 그래? 야, 저 말은 뭐냐, 저. 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엄마는 속되고 가은이 만 얘기해. 저거는 솔직히 뭐 현우 씨가 지금 뭘 잘못해서 좀 꾸지점 듣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은이가 뭘 입어도 다 어울려. 줘봐.
근데 오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옷을 좀 찾아봤으면 싶어. 나는 엄마는 어떤 컬러가 엄마한테 잘 어울리려나? 엄마는 이렇게 아이보리, 베이지색 이런 거 좋아해. 옷도 예쁘다. 여기도 이런 거? 응. 다 예쁜데? 다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응, A라인이고 예쁜 것 같은데? 입어볼까? 어. 한번 걸쳐봐볼래? 자, 리액션 잘해야 됩니다. 오, 되게 좋은데? 오, 좋아요. 오, 훨씬 밝아졌네. 어? 이게 훨씬 이뻐. 엄마는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가 골라준 거 입으니까 이쁘다. 이쁘다, 엄마. 아니, 엄마 그럼 이렇게 입고 나랑 밥을 먹으러 가자. 입고 가야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 입겠습니다. 좋은 옷을. 아들이 골라준 거예요. 저 엄마 예쁘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플렉스 했어요. 자, 이제 가는구나. 더 좋은. 더 센 게. 더 좋은 일이 옵니다. 아니, 오늘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옷도 사줘. 아니야. 엄마 이사하는데도 돈 너무 많이 쓰고. 세탁기, 냉장고, TV. 요즘 돈 너무 많이 썼대, 진짜. 에이, 엄마. 응?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때까지 엄마는 30년 동안 내 뒷바라지만 해줬는데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잘해야지. 아, 진짜다, 진짜. 말을 시멘트? 이쁘게. 옛날에 너 알바할 때 생각난다. 처음으로 알바해가지고 스시집에서 도시락 엄마 제일 맛있고 비싼 거 거기 그 주방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집에 그 알바비로 싸가지고 그 생각난다. 야, 여자구나. 아니, 왜냐면은 알바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집이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을 때잖아. 그래서 어려웠잖아. 뭐 그게 내가 엄마를 안 챙겨주면은 엄마는 절대 엄마가 엄마 스스로 혼자 사 먹지를 않으니까. 그런 생각해서 사온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진짜 현호가 속이 깊어. 몰랐어, 엄마는. 엄마도 아들이 그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뭔가 이미 마음이 뭉클하다. 야, 엄마도 울컥하셨다.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평생 저도 점차점차 더 많이 할 거니까. 와, 엄마 생각 많이 안 해도 되고 장가 가야지. 엄마가 아들 키워주느라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있네 아주. 어머니께서는 절대 이거를 제가 사드리지 않는 이상 안 드실 것 같은 거예요. 야, 아니, 혼자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네? 그 저 때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 오로지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효자야. 종민이 학생은 어머니한테 첫 선물 돈 처음 언제 벌었어? 막노동을 제가 해가지고. 어, 진짜요? 그 하루에 그때 꽤 큰 돈이었어요.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벌어서 제가 클럽을 갔었어요. 그게 아직도 지금 마음에 너무. 아, 이해됩니다. 보통 이제 어린 나이에는 사실은 이게 정상이지. 왜냐면 엄마도 안 주니까 나도 안 준 거였어. 그러니까 그 5, 6만 원 투자해서 나이트 갔던 게 지금의 김종민 씨를 만든 거 아닌가. 아, 오, 대단해. 아, 오, 쉽지 않네. 여기 다 왔다. 배고파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네. 식당이. 아, 와, 드디어 내 아들의 여자를 만나나요? 오, 떨려 떨려. 뭐 엄마 좋아할 만한 집을 아, 찾아보긴 엄마, 했는데 엄마가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고프다. 그치? 맛집이라고 하긴 하는데. 야, 식당 선택을 고민 많이 했겠는데. 자, 여기가 상견례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뭐야? 왜 뭐예요? 뭐야? 자, 뭔데?
세팅이 하나 더 돼 있어. 아~ 뭐야? 뭐야? 꽃보다 아름다운 어머니께? 뭐야? 케이크 이벤트 하는 거야? 식당까지 예약해가지고 이거 케이크는 또 왜 했어? 밥 먹으러 와서 내가 아들이 원래 오늘 안 하던 짓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뭐? 뭘 안 하던 거네? 기침하면 쌀인가 봐. 물 먹어. 집에 술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야? 온다.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첫 만남에 내 아들의 여자와 첫 만남을 가져. 당황하신 거 진짜 모르셨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 야. 아니 말을 해야지. 야.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엄마 일단 앉아봐. 내가 소개시켜 줄게. 얘기하면 더 좋아할 텐데. 여기는 얘기를 해야지. 나랑 낙수를. 미리 얘기를 하지. 너는 나도 나랑 낙수를. 아니 소개시켜 여기는 하는데 이거를. 몰랐어. 미리 얘기를 하지. 너는 나도 나랑 낙수를. 너무 너무 당황했어. 아, 너무 잘. 아 좋다. 여기는 우리 엄마 신자, 현자, 숙자.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개는 원래 아랫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 오, 몰랐어요. 가자, 가자. 그렇지. 심학탁 씨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응, 알고 있었죠. 몰라. 눈이 흔들리는데? 몰라. 누가 이렇게 전학생만 오면은 네. 좀 이게 약간 무게를 잡으시는. 아, 당연하죠. 약간. 예, 예. 아빠 봐라. 그래 음식이 네, 밥이 나오면 이제 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물을 어머 어머 어 먹고 있어. 아 안 해주네. 강은이는 잘해주네. 와 치킨보다 무시보다. 야 서로가 발단을 야 이거 물을. 아 저거 진짜 기본인데. 아, 무조건 어른이 먼저잖아. 항상 가은이를 잘 챙겨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엄마가 날 챙겨줘요. 어머니 챙겨주려고. 저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뺏기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도 가은 씨가 저런 얘기 해주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 어머니가 더 가은이 이뻐하실 거야. 그렇지. 가은이 없어. 맛있겠다. 이게 한정식으로 쫙 잘 나오더라고요. 자, 네. 아, 맛있겠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어떻게 내가 좀 잘 알아봤는데 어떤 거?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어머니를 위한 자리야. 고마워. 예. 맛있게 먹어. 저도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멘트가 너무 좋다. 아~ 완벽하다, 완벽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니. 네. 자 그거 어머니 이제 이거 이게 더 싫어 이게 더 싫어 그냥 이게 더 살고 싶어 이거 엄마 집까 이 집까 누구 보세요 야구 누구 야구 이게 더 왜 저러지 저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엄마부터 드려야죠 아, 그렇지 어머니 어디서 들어오시고 엄마 근데 김종민 학생은 네. 왠지 저 자리에서도 자기가 먼저 먹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있으면 네, 저는 저부터 꼭 알아서 드시라고 하지 아예 둘 다 잘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든 중립, 중립 중립으로 잡아 MBTI가 뭐야? 저 INFP인데요 나랑 똑같아 똑같아,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똑같아? 둘이 똑같아? INFP예요? INFP 와, 둘이 똑같아 네, 이거 야, 대박 아, 저게 더 싫어, 진짜 왔다 갔다 아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여기 강은 씨 챙겨줘. 엄마는 알아서 먹을게.
먹어, 너도 먹고. 차라리 너가 먹어. 너가 먹어. 아니, 엄마랑 알아서 엄마 먹을게. 아니, 엄마랑 알아서 먹을게. 뭐? 아니, 나도 먹을게. 받으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또. 됐어, 됐어. 이제 이것만 줘, 됐어. 됐어. 이제 가은 신경 써줘. 어? 챙겨줘? 응, 응. 아유, 불편해. 얹 찍었다, 가은이. 아유, 표정, 아이고, 불편해. 어? 아까 갑자기 김종민 학생이 명언이 생각납니다. 자기도 손이 있는데. 손이 있는데. 서운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와. 어. 야, 저 가은 씨의 음식이 넘어가겄냐? 어? 너 얹혔다, 100% 집에 가서. 아우, 야. 눈치가 없네, 진짜. 뭐야? 왜 뭐예요? 아, 혼자만 너무 잘 먹네. 지금 자기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맞죠? 야. 아. 나 저번에 그 추석 때 보내주신 LA 갈비 엄청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연은 솜씨는 좀 없는데. 아니 엄청 맛있던데 제가 먹은 LA 갈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양념 진짜. 네. 그래서 아껴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잘한다. 아, 어머니가 이제 추석 때 이제 가은 씨 먹으라고 LA 갈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양념을 해갖고. 아. 네. 최고다. 다음에 또 해줄게요. 너무 좋다. 먹고 뽀뽀할 수도 있잖아. 아, 저 상황이 좀 그렇다. 미술해. 저 손이 오셨는데. 장난이야, 어머니. 조크, 조크. 야, 가을이 짜 민망해 죽는다, 야. 두 분 다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 지켜보니까 엄마랑 가은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 어. 뭐, 일단 첫 번째로. 아, 좋다, 좋다. 이런 건. 여기서 분위기 잘 풀려야 돼. 잔소리가 너무 많아. 아, 예. 우와, 최악이야. 이게 지금 무슨 자리야? 이게 무슨 자리인데? 야. 아니, 왜 저렇게 쓸까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잔소리가 너무 많아. 아,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내가 느끼기에. 어떤 거? 근데 아, 이거... 가은이의 잔소리는 응. 당근 뒤 채찍이고 응. 엄마는 채찍 당근이야. 엄마 더 안 잤네. 정말 좌불안석이다. 오, 김종민 씨 굉장히 신나하시는데. 어. 아, 안 좋은 거 바로 보이네요. 좋은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말한 건 엄마 이렇게 일을 하고 와서 힘든데 내가 너 먹은 것까지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아들이 크면 클수록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 나중에 너 미래 와이프한테도 그럴 거냐고 해서 맨날 나한테 설거지 하는 버릇을 드리고 그러다 뭐 한 거라 그냥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엄마가 많이 가르쳐 줬거든 옛날에 야, 그 밥 먹은 게 낫겠 거야. 아니, 도대체 현우를 왜 만나는 거예요? 현우를 왜 만나는 거예요? 야, 나이스 멘트. 회심의 일격. 아니, 도대체 현우를 왜 만나는 거예요? 야, 만나자마자 그러네. 다시 생각해봐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전 다시 생각해도 박현아입니다. 와, 근데 저 말이 너무 이쁘다. 다시 생각해. 그래. 와. 근데 되게 가볍지 않고 되게 묵직하다. 한방한방 너무 멋지시네. 다시 생각해도 현아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누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같은 연예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호가 일을 하거나 뭐 방송 일로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나는 온전히 공감을 못 해주잖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늘 사람이 가장 공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편안한 건데 맞아요. 서로 일을 하고 왔을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내가 느낀 것처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엄마로서는 진짜 너무 바랬던 만남이라서 그래서 좀 더 반갑고 또 내가 팬이었기 때문에 더 반갑고 내가 바람의 노래 네. 그거 엄청 팬이었잖아요 진짜 투표하셨어요? 그래. 아 진짜요? 그래, 진짜 바람의 노래 때 너무 감동이어갖고 이야 인연이 그때 모를 때 그리고 또 옛날에도 스타킹에 나왔을 때도 봤어요 어디? 스타킹 아, 진짜? 예. 네. 아, 진짜요? 오, 진짜요? 스타킹? 오, 뭘로 나오신 거야? 와, 진짜 어리다, 애기다, 애기. 오, 뭐야? 이거? 저 어디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노래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스타킹에서 했던 그 기억은 야, 그 가을 씨였던 걸 몰랐네요 모든 예능이 저렇게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애기처럼 이렇게 볼살 탁탁하고 막 이렇게 아, 네. 이럴 때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귀여워서 아무튼 봤어요 뭐 레디고 그거 야, 저걸 기억해 진짜 어떻게 그것도 기억나죠 10년 전부터 엄청 눈여겨보고 있었대. 오~ 진짜? 아, 근데 내가 운명이다, 현우야, 운명. 만약에 나는 나중에 저런 며느리면 좋겠어. 내가 막 그런 소리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표현을 막 했던 것 같아. 현우한테 기억을 할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막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신기하다. 사실 이제 간이랑 지금 계속 연애를 하면서 사실 많은 대화를 좀 나눠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좀 서로 생각을 한 게 좀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좀 미래라고 하면 좀 진짜 결혼 까지도 생각을 하고 결혼 전제로 우리가 진중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앞으로 저희 잘 만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를 오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림으로써 내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할 거고 더 진중하게 잘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리자고 마음을 먹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같이 나와서 어머니를 뵌 거거든요. 둘이 마음이 통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준 거 고맙고 나는 우리 아들이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컸네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 마음이 뭉클하네 좋네 좋다 현우야 엄마 아까 앉았던 차에 그거 좀 갖다 줄래? 뭐? 어? 뭘 가져오셨나 본데? 그래도 그래도 뭐 선물 갖고 오셨나? 갔지? 아니 만날 줄 모르셨잖아 그러게 일부러 내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까? 궁금해 현우 없을 때 뭐야? 궁금해서 그런데 네.
현우에 대한 마음이 딱 결혼을 하겠다 뭐 지금 이런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결혼까지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듣고 싶어요 나는. 어때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나 하고 좀 의심도 했었어요. 사실 왜 내가 왜 좋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애정 표현도 해주고 좋아한다고 진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도 그만큼 현호가 좋고요. 그리고 저랑 대화할 때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연하라고 생각이 안, 저는 진짜 실수로 오빠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듬직해요. 어머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듬직해서 조금씩 아 이런 남자면 미래를 생각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급하게 온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듯이 그런 생각이 확신을 통해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얘기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만남을 가진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시간 또 아 갑자기 와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아니야, 감사해요. 아니 그런 건 먼저 제안을 했구나. 네. 아 너무 좋다. 어쨌든 내가 보기엔 아직도 부족하고 좀 어떨 땐 좀 철이 없고 엄마의 마음은 그런데 또 그렇게 듬직하게 봐주니까 네. 또 고맙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은 씨 모습은 너무 지혜롭고 영리하고 귀엽고 뭐 내가 생각한 네.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보여서 아, 그런 거는 옆에서 너무 잘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앞으로 현우 잘 부탁해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좋다.